지난주 축구 선후배와 모델 선후배 네 남자가 1%의 우정을 만들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야, 부산. 야, 우리 조건. 나이도 성격도 취향도 달라 어색함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네 사람. 어, 딱이다. 뭐하고 나가 좀 바뀐 것 같아.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지고 우리 어릴 때 이제 많이 왔었지. 맨날 뛰었던다 여기.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기의 축구 대결. 20년 지기 절친이자 숙명의 라이벌 최용수 대 안정원의 한판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팀, 우리 팀. 재밌게 해보자. 예! 가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야, 감독님 분들. 야. 안녕. 어이구, 안녕, 안녕, 안녕. 선배님, 학교 선배님. 야, 네, 알지? 예. 아유. 가장 지금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지? 축구 선수 중에? 너는 인마 훌륭한 선수 될 거야. 너는 인마 훌륭한 선수 될 거야. 이 지금 막 손흥민, 기성용 막 좋아하고. 그럼 손흥민보다 최용수 감독님? 네. 아 말고 아빠가 시키지. 알마. 야, 니네 감독님이 니네 철저히 교육시켰구나. 한번 왔다 가셨지. 야, 주장. 야, 대소매님한테 짜장면 값 좀 달라 그래. 니네 뭐 고기 값 좀 달라 그래 먹고 열심히 하게. 봉투 준비되셨죠? 야, 신경 쓰지 마. 후배를 야. 위해서. 팀 나하고 짜장면 내기 게임. 한 번 더. 한 번 더. 짜장면 내기 쏘기. 어. 우리가 감독님 서 있고 저희 우리가 서 있으면 편하고 싶은데 뒤에 가서 쓰는 거야. 예. 네, 알았지? 아, 불리한데. 전... 불리한데 우리가. 자, 부트라이. 하나, 둘, 셋. 부디오! 방송까지 선배인데. 아이, 선배, 그런 거 보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형님, 우리 다 저학년인데, 얘. 어, 그래. 우리 다 저학년이 같은데. 우리 저학년 젊은 친구들이잖아. 얘네 다 감독님이 미리 해놨는데. 감독님이 얘기 다 해놨는데. 됐냐, 형. 밥 해? 해? 아, 뭐야? 게임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게임으로 뭐. 게임으로 승부차기로 할까? 승부차기요. 승부차기? 승부차기 한번 승부차기 한번 할까? 승부차기 자신 있지? 네! 이 거기서 내가 거기서. 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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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야, 우리 팀 모여 봐봐.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야, 우리 팀이라고. 야, 잘 차야 돼. 누가 잘 차? 삼선이 거기 봐. 거기 봐. 이 영화가 좋을게. 네, 이렇게 가자. 이제 순서도 1번, 2번, 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 경기는 그지? 예, 예. 어떠한 경기는 이겨야. 예, 예. 그래. 우리가 이길 거야. 예, 예. 한번 재밌게 해 보자. 예. 가자. 많이 먹었네. 네. 이제 다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 아이고, 저학년이구나. 우리 다 저학년 왔네. 아니야, 6학년도 있고. 선배 이기면 되지. 저학년들이 선배를 다 이기면 되지. 야, 집중하라고. 알았지? 이겨야 돼. 예전에 이제 최용수 감독님과 저하고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벌이었죠. 팀들에 대한 자신감을 남겨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의 평가죠. 벤치에서 동료들의 선전을 지켜본 최용수는 희비가 교체했습니다. 그 정한이는 승부차기 상당히 약합니다. 아, 저 삼촌 저기 동남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야. 상당히 어렵게 모신 분이야. 어머 보죽 아마. 어머 보죽 아마. 아니 사람 눈이 있더라니까. 오. 그림 좋다. 박수. 네 먼저 쓰라 가라. 야 키가 너무 큰데. 야 이거. 뭐라고 긴장되네. 야, 현민이 이거 못 막으면 진짜 넌. 근데 16번 왠지 저 골대 밖으로 찰 것 같아. 아이고, 후배한테 그렇게. 화이팅! 자, 계속 보면.
아니, 잘 차요, 잘 차요. 오! 아. 정말 잘해라! 야, 봉은, 봉은 왔지? 봉은은. 야. 야, 이야,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이야, 들어갈 데가 없다, 들어갈 데가 없어. 자, 자. 이야. 자. 봤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그렇지.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 박시였어. 아. 아. 파이팅. 준비됐어? 준비됐어? 진짜 준비됐어? 진짜 준비됐어? 너 우리 편이야? 아, 우리 편이구나. 미안해. 야, 박시야! 아, 저기. 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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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야! 좋아라! 아! 야야.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야, 옆으로, 옆으로 세게 쳐, 그냥. 아이들 순수하죠. 봤을 때고. 몸은 작지만 뭐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모습이.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축구와 미래가 밝지 않나라는 생각 좀 했어요. 아! 와! 야, 준비됐어? 자신 있어? 예. 진짜? 예. 진짜? 예. 진짜? 예. 진짜? 예.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씨. 야, 임마, 안 넣어, 야, 니. 야, 얘 못 넣는데 왜 좋아하는 거야? 아!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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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애, 야, 애들 그 막냐? 하느님, 이거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우리가 2대2로 해서. 2대2! 딱! 애, 아이들, 거기. 장갑 줘. 저기... 장갑 줘. 아, 우리 먼저 한번 샤고. 우리야. 거기 봐. 거기 봐. 너랑 나랑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거기 봤어요. 아니, 감독님이 공기파 할 땐 내가 차고. 어. 야, 이게 승부야, 진짜. 이게 진짜 리얼. 이거는 아이고야.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찰까? 영원해, 영원해. 상단에? 알았어. 오우. 야, 준비됐냐? 자, PK 하나 진짜 잘 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준비됐어? 아,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 오케이. 네. 해라. 오. 아. 와. 맞네, 적구. 나는 꼈어. 나는 적구가 어울려. 자, 자, 이거 현미가 안 맞고 정남이 차고. 나는 넣을게요. 해만 넣으면 돼. 나 축구 넣었어. 배정남이. 안쪽으로 차게 왔지? 아, 니 차고 싶어서 차. 아, 오케이. 간다. 어디 간다고? 하이소. 자.
자. 마감은 스무 사기 하면 돼. 연장. 아 진짜.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는 법. 최용수 대 안정환. 전부적인 골 감각을 발휘하고 대표팀 공격수 최용수는 별명이 독수리입니다. 대한민국 추기강 스트라이커들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잠깐만 그래. 아 그래. 왼발로 쳐줄까? 이걸 막아야 되나? 왼발로 쳐줄까? 아... 왼발로 하기 삽시다. 감독님들은 왼발로 하기. 아, 우리 왼발로? 자, 불어 갑니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돼요. 아, 그렇게 세게 차려고? 세게 차려고? 아, 왜 임마? 내 마음이지. 아, 정말 경기 중에 임말 아니요? 알았어. 거기 맞지? 아, 말만 해. 날개 떨어졌네. 아, 해 너만 연장하면 더 하면 돼. 둘이 배틀. 괜찮겠어? 아 자신 있게 쳐. 괜찮아. 이거는 뭔데? 차라고. 야. 자. 진짜 세게 차나, 야. 엄마, 야. 세게 차. 아. 야, 다음은 우리 모교로 갈 거야. 니들 다 준비해. 나도 응원 좀 받아야 되겠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최용 선수님 이겼으면 뭐해. 선수 때 이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져줘야죠. 최용 선수 입장도 있는데. 방향은 다 알겠던데, 보니까. 그래도 끝나고 나서, 하, 형 내가 봐준 거 알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랬나? 그러고 말았지. 재밌었지? 뭐야, 쟤도. 아, 야, 재밌었다. 야, 니네 기본기가 좋다. 그러니까. 우후인데. 아. 지금처럼 요 운동장 위에서는 웃음이 많아야 돼. 즐거워야 돼. 그지? 예. 그래야 좋은 선수로 갈 수 있다고. 아이?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아이? 예. 박수. 자, 아, 고생했어요. 열심히 해. 아, 대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이리 와서 모아야 되는데. 아, 예. 네? 애들 뭐 이런 갑자기 온다고 좀 주무세요. 제가 그 알아서 애들 뭐 기구나 이런 거 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진짜. 저 친구들 보니까. 이제 붙어라. 자, 우리 어떻게 찍을까? 야야야, 이 정말 너 교과 알지? 네. 금정산 전기바다 일어선 후에 대변의 밝은 아래 빛내겠다고. 자, 그지? 예.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야 돼. 예. 큰 소리로. 아, 자자자. 자자자. 빨리 갑시다. 자. 네. 선배들에겐 잊고 지냈던 추억을. 후배들에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그래.
빨리. 가세요. 이동합시다 이제. 자, 해산. 해산하고. 가자. 아. 그래야 좋은 선수가 아니? 웃음이 많아요. 축구 대결이 끝나자마자 시간에 쫓기는 사람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왠지 수상한데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이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하는 생각도 있고 막 이제. 행해, 이동합시다 이제. 숙소로 뛰어. 빨리. 일단 뛰어. 뛰어. 우리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데. 현민이가 야, 가야 되는데. 부산에 오면은 또 이제 사직이 또 핫하잖아요. 어, 미워갔으면 기아랑 오늘 재밌겠네. 아니. 저 아재 드리고. 아, 아직까지. 아. 아무래도 저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불편하죠.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사직을 감독이 많이 사직의 기운을. 저 맨날 잠실 막 목동 어. 이런 데 왔는데 사직은 약간 좀 기대돼요. 정면에 보이네. 지금 불 들어왔네. 어디요? 정면에 야구장. 아, 오, 저기구나. 아, 오랜만에 오네, 사실. 111 불러. 따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 아. 오! 어디로 가야 되나? 저기서 했잖아. 지구를 아, 여기서. 아, 어때요? 아, 볼에 보니까 완전 매진이야. 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 어, 배정남 씨인데. 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 혹시 아, 땅볼 떨어질까 봐. 아, 이게 스트라이크 좀 들어가죠? 아, 저쪽으로. 같이. 어, 배정남 씨인데 레일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최근에 시구했고. 아, 대구에서 삼성 했겠네. 네, 삼성 거.
잘했어, 엄마. 누구 오는 거야, 이거? 어? 야, 너 지나갔네. 예, 안녕. 온다고. 야, 앞으로 갈래? 이러고 봐야겠다. 여기 앞에. 여기 딱. 여기 진짜 리얼 하거든. 좋아해. 미안하다. 에이, 좋아하네. 아, 야, 진짜. 봐. 봐, 봐. 야구 보고 하는데도 되게 많이 나왔고, 공원도 같이 하는데 빠진 같이 잘 맞던데요. 잘 챙겨주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야구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디야? 여기가 여기 펜션인가 보다. 여기서 자나 보다. 야. 애들 왜 안 오지? 아. 아유, 얘는 어디 있나? 배고프네? 얘 아직도 야구. 너랑 내가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거기 맞고요. 배정남이.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좀 빨리 좀 와서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야구는 시간 꽤 걸리는데. 이거 다가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조금 저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가 봐요. 어때요, 정말이나? 어, 참, 저 뭐, 정말. 아니, 참 순수해. 순수하고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져. 말 한마디 하더라도, 진짜 그 밥 세 그릇 먹었어? 네. 국터 리필해가지고. 돌았으면 배고플 테니까 뭐.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정남이하고 현민이하고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성공에 대한 그런 기운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지. 일단 뭐 정남이하고는 뭐 1% 우정으로 알게 됐지만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굉장히 좋고, 아무튼 계속해서 좋은 우정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배 화이팅!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 성공에 대한 기운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지. 월드컵 때? 어? 어, 왔다. 안 선생님. 어? 안 선생님. 어?
왔습니다. 야구 잘 보고 왔어?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 챙이 보라고 빨리 놨는데. 챙이 보라고 빨리 놨는데. 뭔 말 같지다는 소리 하고 있어. 뭔 말 같지다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야. 니 뭐 먹었냐? 안 먹었어. 배고프시겠어요. 에이, 뭐 햄버거라도 하나 먹이지. 에이, 야. 에이, 돌아서 배고플 라인데. 야, 얘, 아, 야, 점심에 밥 세 공기 먹는데. 아, 또 어떻게 형이 계속 볼 수가 있냐? 형이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나는. 야, 기다려. 내가 사올게. 딱, 뭐라 사왔어야지. 니나 잘하세요. 어? 형이. 왜? 감독님 배고프신데, 형이. 갑자기 왜 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뭐 단계별로 앉았다, 이렇게 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 거기 거실하고 저기 방 하나 있잖아. 아니 방이 하나인데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가 주무신데요? 정한이하고 정말 이게 얼마만에 자냐. 야 참. 근데 같이 자고 싶진 않아요. 한 공간에 분리된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고야 방이 좀. 그러면 배고파요. 우리가 뭘 정하자. 네. 뭐 게임이나 뭘 해서 한 명 몰아주기. 야, 니네 출석부 게임 알아? 출석부 게임 뭐 있죠? 이렇게 네 명 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출석부 가야지 그래서 말. 용수야 그러면 용수 형이 대답하고 네 하고 뭐 정하나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목하는 사람하고 이름이 다르게 해야지. 만약에 아. 얘한테 현민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봐봐. 여기 썩다 셋이 먼저 보자. 아니니까. 네 명인데 이걸 못해요. 네 명인데 일단 세 명하고 한 명 올라와 계세요. 한 명 올라와 계세요. 야, 같이. 야, 인마, 좋은 여행이네. 머리 쓰게 만들고. 아니, 감독님. 앉아봐봐요, 앉아봐. 아, 연습 한번 해보게. 한 번만, 막 가르쳐. 그러니까 이거 앉아봐요. 연습으로 해보자, 연습으로. 앉아봐요. 연습으로 해보자. 좋아요. 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출석부. 노래 해야죠. 출석부. 노래 해야죠. 시작 출석부 아이 벌써 아니고 네 해야죠. 네. 아 그래? 다시 자 연습 한번 더 할게요. 확실하게 마지막 연습이에요. 연습하고 들어갑니다. 응. 주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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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주석보 내가 가서 말해서 현민아 네 그다음에 정한아 네 여우수야 네 여우수야 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오. 그리고 이제 지목해야죠 그리고 하고 지목해야지 현민아 아, 이거 되게 네. 친해지겠다 아. 이름을 외울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응? 이거 해? 해보면 하네 해볼만하네. 이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봐요. 너무. 아 이거 뭐 뿌디 막나 마냐 갑자기 뭐. 뭐 게임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일이고 자신 있었는데 오늘 좀 그랬고 되게.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아, 이제 진짜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딱. 시작. 감독부터 해요. 시작. 주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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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아. 네. 정남아. 네. 감독님. 네. 정하나. 네. 감독님. 네. 정하나. 네. 감독님. 네. 정하나. 네. 감독님. 네. 정남아. 네. 감독님. 네. 정하나. 네. 감독님. 네. 정하나. 네. 감독님. 네. 정남아. 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감독님. 네. 혜민아. 네. 혜민아. 네. 혜민아. 네. 감독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안했나왜요 너까지 왜? 얘 잘하는데 왜요? 아니 얘까지 뭔 소리 했어? 한동이 나왔어. 아니 나 아니 너, 아니, 너, 아니 지금 한참 동생한테 이거 현민이 되게 착하게 봤더니 우리가 이 게임을 좀 결정적인 게임 재밌게 했으니까 감독님 거기 주무시라고 그러고 셋이 이렇게 자자. 그래요. 그게 또 코 제발. 아니야, 에이 맞는. 에이. 나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 야 우리. 아 나. 맞다? 어. 아 배고프다. 아 진짜. 밥 먹었다. 아 너 배고 죽겠어요. 조개구이나 뭐라. 아, 조개구이 진짜 잡니다. 그 가면 가야 되나. 제가 또 조개구이 거기에 또 좀 아. 사연도 있고. 조개구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뭐, 별로 좋아하시라고. 좀 계세요. 좀 계세요. 갔다 와. 나 신경 쓰지 말고. 야, 마이크. 야, 청사포. 달빛에 비친 바다 봐봐. 진짜 안 비친다. 달빛이, 달빛이 되죠. 달빛을 머금은 밤바다가 참 매력적인 부산 청사포입니다. 저한테 좀 뜻깊은 장소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지금 아내인 혜원이하고 좀 연애한 시절에 가끔 거기 조개구이 구워 먹던 생각이 나서 새로 만난 현민이하고 또 최용수 감독님하고 정남이랑 와서 뭐 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아저씨 뭐 이런 거에 좀 감흥이 없어. 관심이 없다. 아유 정말. 그래도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있기에 별 감흥 없던 풍경도 별 볼 일 없던 이야기도 추억이 되는 그런 밤입니다. 야, 좋다. 히터, 히터 해놨네, 히터. 앉으세요. 여기 난로 옆에 앉으세요, 저거. 춥잖아요. 어우, 좋네. 야, 야, 좋다. 아, 참, 막, 달빛에 막, 생겨. 완전 느낌 있네. 민아, 내 말 고파지? 네. 어? 고파 보이냐, 얼굴이. 와우, 딱 신행해도 이 난로 있으니까. 이거 다 찍어놔야지. 추억이 많은 곳이야. 조개는 입 벌어지고, 난 손 꼭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아이고, 씨. 아니, 그렇게 바란스가 없어서 몸에. 의자가. 아, 나 배고프다. 봐도 몸에서. 떼고만 배워가지고. 아유. 너무 까먹었다, 이거. 이거. 어땠어요? 오늘 하루 보냈는데. 네? 야, 참. 쉬운 게 없네. 어, 정말. 일단 우리 또 정남이하고 또 현민이를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게 큰 소득이고. 앞으로 우리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자고. 뭐, 운동 뭐 회식해요? 멘트가? 왜 잘하네. 아유. 아, 이거 뺀다. 뭐? 아유, 무게 하나 잡았네. 재밌어? 어, 당연히. 너무 노인네들이랑 다니니까 재미없었지. 아, 저 원래 연령대 있으신 분도 좋아해가지고. 아, 저 원래 연령대 있으신 분도 좋아해가지고. 어? 아, 그래? 뭐라고? 좀 이렇게. 도대체 너 친구가 누구니? 저요? 아, 저는 친구들이랑도 노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어른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네. 됐네. 옛날 우리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복도방에서 장기 두면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요. 옛날 얘기. 그 사람 참 거. 그렇게 안 맞는데 그거 참. 네. 네? 진짜 반갑네. 형 조세요 같이. 조세요. 얘 사진 셀카 찍는 거 좋아한다. 바로 하나 없어. 같이 하나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닷소리 참 좋네. 가줄게. 야, 왜 이래? 아니, 가주니 가봐. 가주는 거 형님. 어. 예? 야, 이상하게 생각하게 행복한 거지. 야, 야, 후배가 선배다. 어? 마음을 담아서 하라 주겠다는데. 왜? 형님. 와. 알았어, 알았어. 야, 얘는 이제 내려올 때 됐다 진짜. 진짜로. 아, 그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네 명이서 이게. 어우. 아. 와, 따 마마. 와, 대하. 맛있겠네. 완전 살아있네. 이 장어가. 그거 익었다. 오, 띄운 거라고요? 어, 동생 모시고 다니네. 조심해, 얼른 먹어봐. 먹고 맛 평가 한번 해줘 봐. 예. 이야, 대박. 매콤해요? 매콤합니다. 오, 야, 잘 먹는다. 그렇지. 감독님, 요거 요거 예. 한번 가져봐. 요거 자, 맛 표현. 예. 편을 해주세요, 편을. 예. 내장 안 맞습니까? 너부터 해. 아니, 그거 익은 거, 익은 거, 익었으니까 먼저 하세요. 좀 더 익어야 되니까, 우리. 아, 나 이것도 먹고 그래. 에이, 정말 하세요, 그거 참. 됐어. 뭐 쑥스러워하기는. 잘할 것 같아, 나는. 에이. 못하는 게 없잖아.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어? 정답아, 침 좀 그만 쉽죠. 내 파도 소리가 너무 나. 야, 무슨 파도 소리보다 네 침 소리가 더 세게 나. 야, 좀 더 줄게, 줄게.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정남아, 이거 먼저 가자. 뭐라고요? 아니, 맛 표현 한번 해봐. 이거 써. 어때? 어때? 야, 너 치, 먹방 많이 봤구나. 먹방 많이 봤어. 부담된다,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잘 가십니다, 형님. 아유, 아유, 아유. 아, 이런 게 힘드는구나. 응? 심해, 임마. 아, 나 살이 많이 올랐네. 야, 게임을 안 왔구나. 아, 참 게임 좋아하시네, 고. 됐네. 뭐 할까요? 정남이하고 나는 절대 사투리를 쓰면 안 돼. 이하고 현민이는 사투리 써야 되고? 사투리를 써야지. 그럼 우리 고추, 매운 고추 먹기. 넌 설마 써야 돼. 감독이 설마 써야 되고. 우리 사투리 써야 돼. 난 잘하지, 또 하면. 네? 너는 네 말 안 쓰면 돼. 난 잘하지. 난 잘 쓴다. 제가 사투리가 그렇게 심한가요? 저는 19살 때 올라와서 거의 서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남이는 사투리가 상당히 거친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얘기하고 내가 웃긴다. 지금부터 뭐 시작이에요? 네. 내가 시작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말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너. 네. 잠깐만요, 오케이. 너무 낫네. 아니, 자꾸, 아니. 질문을 하면 되잖아, 이제. 응. 어, 그럼 오케이. 시작. 많이 먹어.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아니, 많이 어떠신지요? 아, 찡이네. 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억수로 맛있네. 그래.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잠깐만요. 형. 타입. 네. 제가 타입. 너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이거 서울 말이야 아니야? 이거 서울 말이야 아니야? 잠깐만. 그래 너는 현민아 이거 서울 말이야 아니야? 그래 치면은 오래 해 못해요 그러시면은 어 오케이 그렇지면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인정 자 시작 형 라면 드실래요? 라면 드실래요? 푸바라 그럴까요? 라면 싫어할 걸? 아 그런가요? 어. 현민아. 예. 좀 먹어봐. 좀 먹어봐. 아예 몇 발 찍이네요. 몇 발 찍이네. 몇 발 찍이네. 아 몇 발 살아 있나요? 아 다. 이거니? 찍으러 가는 거야? 옥수로 맵신데. 감독님, 왜? 라면 좀 드시죠? 너무 많이 먹으렴.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현민이 라면 좀 먹을래? 라면이 잘 익었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면 이거 유명했죠. 이게 왜? 지금 라면 먹었니? 아까 몇 번 봐줬잖아요. 감독님도 봐주고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 아니 먹고 하라니까. 일단 먹고 해. 먹어야지. 딱 담아가지고 하나 반 입 딱 찍냐 또 찍기는 그냥 뭐 아 된장 좀 있어 시작 상금대 맞아 드시죠 아예 우와 매워 아우 어 방금 사투리 쓴 거 아니에요? 방금 사투리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사투리 쓴 거 하지. 나 가수에 못 들었어. 와, 오 맵네, 오. 참. 감독님 드시고 표현 좀 해 주시죠. 네. 아, 국물 짭짤 오세요. 네. 나 신경 쓰지 마. 왜 다들 나를 가지고 그러니? 나 마이크 때릴 수도 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너 설마 어디서 배웠니?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강남에 살았어요. 네. 되게네. 와, 살아있네. 얼굴은 그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떠신 거? 네? 질문 말이가. 예. 네.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야자로 갈까요? 부드럽게. 예? 정남아. 미쳤니? 너 형님이 미쳤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예. 아, 너. 나 이제 됐다. 묻지 뭐라는 거. 와, 사투리 어렵다. 어렵지. 뭐 말을 못하겠어요. 아빠야. 라면 좋네. 서울만 해봐. 라면 좋다. 아. 아버지, 라면 좋아. 라면 좋아. 아유. 제 표준어 능력은 정남이보다, 예. 상당히 월등하다고 예, 느꼈고 뭐 표준말에 대해서 예, 제가 뭐 부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서울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아, 저 설마 알잖아요 감독님은 다 알면서 그래. 아. 정남 형이 가장 어떻게 했는데 되게 약간 조금 귀여웠어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어요.
precious. Ay, 경준. 맛이 어떻노? 혹시 튀김기야? 야, 고기도 먹어. 아, 너무나. 아, 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야, 너무나. 너무. 하나 더 먹어야. 아, 졸려. 어? 갑자기 졸립다고? 아, 원래 학생들은 좀 일찍 자야 돼. 어? 일찍 자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씻고. 먼저 자. 피곤하겠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피곤하니까 얼른 가, 자. 아, 그래. 씻고 있으라 그래도. 아, 내일 또 일찍. 아, 잘 먹습니다. 응? 어, 그래, 그래. 자, 아버지 네. 천천히 놀다 오시죠, 아, 그러니까. 네, 네. 아버지 잘 먹자, 아, 아버지 천천히. 너 엄마한테 전화 안 했지? 너 엄마한테 전화 안 했지? 엄마한테 전화 안 했지? 아, 엄마한테 자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천천히 드시오, 오시오. 아, 맛있게 드리고 오시오. 아, 금방 갈게. 파도 소리도 좋고. 아, 때문에 목숨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아, 고생했고. 부산행 앞으로 성공해. 형님. 시원하네, 와, 막. 목이 칼칼했지, 형님. 아니. 한 번이면 안 되네. 만나서 너무 아, 반가워요. 예. 야.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아유. 아, 뭐해. 아, 우리 만나야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냥 바로 뜰 건데. 음악 한 곡 가까이 딱 분위기에 맞게. 그래, 뭐 네가 그래, 어. 네. 좋아하는 노래 있어? 제 옛날에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형님도 왠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부산하고 얽힌 뭐 노래야? 부산에 가면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야, 이 바닷가하고 지금 이 이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 곡 선택 잘했다, 야. 이게 좋아, 네가 좋아하는 노래? 네, 좋아요. 정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좀 해도. 그것만 다 거치지, 속은 따뜻하거든.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해보니까 정도 많고, 예, 또 아까 그 서동의 그 시장을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 감정을 갖다가 자제를 못하더라고요. 그 순수한 그런 게 느껴졌고, 예, 정말. 참, 아, 영혼이 맑은 친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좋네, 노래. 내일도 또 좋은 추억 만들고. 내일은 좀 현민이하고 좀 더 가까워져 봐야 되겠어. 그 연령대 좀 이 관심사가 뭘까? 내일 그런 것도 뭐가 차이? 뭐가? 첫 만남은 할 말이 없어 어색했지만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네 남자가 함께 맞는 부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난히 화창한 오늘 아침 햇살처럼 눈부신 1%의 우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게임 한 판에서 한 명이 하기 힘드니까 두 명이 아침 차리기. 공, 칠, 빵. 빵. 정답이 아웃. 아웃.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뭐 이래 냈어, 주먹을. 이래 냈어. 어? 아. 야. 아유, 정말. 뭐 필요한 거 뭐니? 우유, 갔다 와 밥 해줄게. 거울이 막 라면 먹고 사가 띵띵 부었다. 그지? 예. 어? 최근에 거제 라면을 먹었다. 아, 라면을 많이 먹었어. 해물, 라면. 여기 있네, 여기. 햇반 여기 햇반 네 개나 그럼 계란 이 정도면 되나요? 어 뭐 네. 그거? 네. 그거 두 개 아 뭐 살짝 아쉬운데 계란 너 매운 거 좋아하더라? 제일 고추식 밥을 잘 안 먹어 아침에 고추 어때 고추? 와 너무 필수야 필수 니 고추 좋아한다며 고 사람으로 아 고추 좋아 고추. 야, 고추 참치. 아, 그렇지. 네, 고추 참치 하나다. 김 하나 하면 되겠네. 자, 그자. 자, 어. 아. 일어나시죠. 애들 장 보고 올 텐데. 일어나야지. 아, 너 잘 때도 팔 벌리고 뭐 독수리처럼 자네. 아, 너 잘 때도 팔 벌리고 뭐 독수리처럼 자네. 아직도 독수리인지 알아, 자기가. 야, 아침부터 또 왜 그래, 또. 아이, 일어나서 이불 좀 개고, 저거 좀 하죠. 너 이불 개봤냐? 아 이불 어? 아 이불을 안 개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반지에 저항도 이불을 갠단 말이야? 야, 집에서 맨날 개요, 맨날 개. 뻥뻥 치고 있네. 집에서 맨날 개요, 맨날 개. 뻥뻥 치고 있네. 집에서 맨날 개요. 아, 너 형 나겠나 봐 얘. 아니 난 근데 형이 볶음밥 할 수 있게 계란이나 사는데. 아 볶음밥 금방 해줄게. 볶음밥 걔 좋아해? 어, 볶음밥 좋아하죠. 어? 볶음밥 좋아해요. 볶음밥 해줄게. 내가 밥하는 동안 너 씻어. 어, 씻고. 현민이도 앉아. 볶음밥 하게. 예. 볶음밥 하게. 예.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우리 네 명, 그러니까 세 명 중에는 제일 많이 나니까 현민이하고 최용수 감독님의 관계가 조금 서먹하지 않나.
잤어? 재민아? 아, 네, 불렀어. 야, 너 늦게까지 하다가. 아이씨, 꿈도 안 꾸렸어. 너 오늘 그 잠옷 바지 입고 한번 돌아다니 봐봐. 사람들이 봤을 때 명품으로 알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명품으로 알겠다. 마이크 풀어? 마이크 풀어? 그 아침부터 그 아니 어? 현민아 네 너 내 눈 좀 봐 너 너 이리 와봐 현민아 네 너 내 눈 좀 봐 너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나는 감독님하고 너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친해지길 바래 싸움을 해봤니? 싸움을 해봤니?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이후로 싸운 적이 없다고. 그거 애 얘기할 때 그거 좀 잘 들어놓고 좀 그래야지. 지금까지 그게 안 친해지는 거야. 나 지금 내 역할에 어? 집어마지 마라. 어? 내 영역에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어? 네가 주인공인데. 얘기를 해야지. 그게 당구장. 아, 너 당구 배치어. 아, 너 당구 배치어. 150, 100. 나도 150이야. 아, 어. 근데 오락실 이거. 오락실? 이런 거 얘기하면. 오락실? 어, 뭐 하고 싶은 건 뭐니? 저 그 VR 하고 싶어요. 아, 너 그거 좋아해? 어, 나는 되게 좋아해. 아, 해보셨어요? 어, 나는 막 이거 쓰고 하는 거 아이가? 어, 맞아요. 와, 오, 되게 좋아해. 종류가 되게 많아. 걸, 네, 맞아요. 되게 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거 해야지. 오, 진짜요? 그래. VR, 오락실, 당구장. 어우, 재밌겠다. 웬일이고, 임마. 아, 아빠, 형님, 지금 실례죠. 먹자. 네, 우리 아빠, 엄마, 이러고 가야지. 왜 오냐. 엄마, 밥 해줘. 여보, 여보, 여보. 보세요. 국물랑 많이 드세요. 와, 국물 잘 끓이네. 와, 국물 잘 끓이네. 인사하세요? 아침 밥상에서. 밥 좀 먹자. 아따, 참 말만해. 괜찮지, 한 명? 네, 와. 아버지가 까칠해가지고. 하라 그랬지. 엄마, 전화했어? 너무 맛있다. 맛있네. 이거 좀 먹었어. 회는 너무 맛있는 거 아이가? 회는 너무 맛있는 거 아이가? 야, 아, 그 양반 거. 밥을 먹는 거, 스팸을 먹는 거. 먹으면 스팸 많이 들어가요. 야, 아버지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빨리 출근했으면 좋겠다. 옷 좀 갈아입고 씻고 그러지 뭐 그거 참 비싼 잠옷이라고 그거 참 이거 좀 걷고 좀 예? 국에 다 들어가네 이거 좀 걷고 좀 예? 국에 다 들어가네 아버지 밥상에서 꼭 김 그렇게 먹는데 똑같네 여쭤봐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막내 주려고 임마 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내 줘요 아 그래.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잘 먹네 아버님, 아빠한테 전화 자주 해드리지? 아, 왜요? 뭐래, 전화 자주 해드리라고. 아, 나도 집에서 밥 먹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어? 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때 어? 나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걸 뭐 중요한 거 알아? 어. 아, 모르네. 일찍 들어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경남이 좀 여자는 그만 만나고 경남이 좀 여자는 그만 만나고 동네 슈퍼아줌마가 아주 많이 봤대. 뒷골목에서 뽀뽀하다 걸렸다며. 너 계란만두 거기 많이 먹으라고 한다고 하더라. 메인 코스 앞에 보더라고. 계란만두 가르쳐 싸우고 훈녀한테 전화하는데 너 외상값 많대. 너 보지 마. 아버지 영상적으로 눈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네. 아? 아버지가 지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이 아? 아버지가 지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이 어? 아 진짜네. 야 임마 쪼개야 되는데 원래 나도 지금 힘든데 야 원래 소금 반찬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이거 볶음밥 먹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 친구를 하나 잘못 떠가지고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여보 밥 좀 먹자 여보 밥 좀 먹자 사은동이야? 얼마나 필요한데? 말에 한 300만 원 올려주지. 한 달에 300만 원? 저도 용돈 너무 적어요. 넌 또 왜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야? 너 임마 맨날 국밥 사 먹으니까 돈이 이렇게 모자르지? 너 국밥에 밥 세 그릇 먹는다며. 임마 밥 리필 되는 대로 가. 어?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상황극을 만들어서 또 혜민이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의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 마동 때문에 잘 드시네? 전화하지 마라, 다른 엄마. 누구한테요? 나한테. 먼저 전화 온다? 전화하지 말았다고. 전화를 왜 안 줘? 아무리 내가 그래도 전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이렇게 지내면 아침에 밥을 먹으면 우리 몰랐던 이 사람의 식성도 알잖아. 아, 얘는 아침에 많이 안 먹는구나. 정남이 아침에 많이 먹고. 몰라, 안 먹는데. 집밥 해주는 거 해주는 거. 이 사람 밥 먹을 때 투덜대고. 이 사람 밥 먹을 때 투덜대고. 그런 다 나온다. 뭐, 원래 뭐 아무나 다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음식 맛은 뭐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또 성의가 고마워서 맛있다고 제가 맛있게 먹었고, 예, 그런 거지. 밥은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어떻게. 야. 나도 할 줄 알아. 안 해서 그렇지. 자용을 잘해요. 안 해도 돼. 아들, 저기 앉아있어. 아.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져. 야, 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네. 그 사랑. 이야, 이거 좋네요. 엉덩이 춤추면서. 가자. 가자. 현민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아, 당연하죠. 아니 지금이네. 약간 우리랑 완전 딴판이네. 완전 막 햇살이. 아이고 숙소에 뭐 놓고 왔다. 뭐해? 우리의 우정을 놔두고 왔네. 너 감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로 날 웃기려고 웃잖아요 지금. 야 무슨 안경을 꼈다고 벗었다 꼈다고 벗었다 뭐 하는 거야? 눈이 부셔 앞에. 아니 선태 눈 부시다니까. 눈 부시 문을 못 뜨겠어. 설마 좀 해. 그래?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부셔요. 아, 나 현민이 형이 어려서 트리 게임 할 때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참 아빠가 기분 좋더라 야. 우리 현민이 밥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아, 감사합니다. 정남아,
미쳤네. 이렇게 한국말 배워서 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배워서 쓰는 것 같다고. 사실 이 사람 둘 다 외국 사람이야. 아, 외국 사람이야. 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노래는 한 곡 틀까요? 노래. 네. 아, 현민이 듣고 싶은 거 같죠? 에이, 이게 다 취향에 맞아야죠. 에이, 야, 우리 다 알아. 다 알아. 들어봐봐. 알지. 아이돌 누구 좋아해? 아이돌 누구 좋아해? 이거요? 이거 사랑했지만, 이거 사랑했지만, 아.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니가 사랑했지만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좋잖아요. 니테나 이 전에 넣은 건 아니야, 맞지? 좀 약간, 오. 아, 맞아. 자. 야. 그래, 어제 비 내렸어. 비가. 아, 어제 틀었어야 했네요. 아. 야, 바다다 보이면서. 야. 바다 막 장난 아니야, 낮에 보니까. 야, 혜민이가 이런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야. 깜짝 놀랐네. 너, 니 본나에 맞지? 아, 어? 멜로디가 되게 좋아요. 깜짝깜짝 놀랐네. 성숙해가. 아니요, 처음이에요. 진짜로? 네. 난 우리 애들하고 자주 해. 어, 그래요? 되게 재밌어. 아, 이거야? VR이? 너 VR 되게 좋아해. 뭔데, 우리가? 어. 야, 이 문제 하는 게 뭐? 자. 이 문제라, 뭐. 해봐, 해봐. 저거 문제요? 어. 아, 저거 쓰고 하는 거야? 네. 아, 저 나오니까 나오네. 와. 좋네, 세상 좋아지네. 아. 야, 이런 세상이 있었지. 난 전혀 몰랐어요. 이게 상당히 실이 있다니까 되게 막 야, 너 지금 감독님한테 너 지금 감독님 오라고 그런 거야 너 지금? 아니 너 지금 감독님한테 오라고 그런 거야? 우와 일로 오라네 이거 야 돈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라고 그런 거야? 지금? 여기 타요? 버튼 눌리는 거 오른쪽 반대 오른쪽이요? 오 이게 메라타인가? 별이 아닌데. 야! 야! 어! 아, 얘 왜 이래? 아! 오, 씨! 뭐지? 야! 어! 아, 얘 왜 이래? 아! 오라, 오라. 야! 그럼 괜찮아, 괜찮아. 아, 높이 올라가는구나, 이제. 오, 씨! 야! 저 건너는 거네. 이 떨어져 죽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 떨어져요? 이거 재밌겠다.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야, 막 떨어지고 그러네. 아, 이게 뭐야? 뭐고, 이거? 행무. 까딱까딱 해가지고 집어요. 어! 야, 밑에.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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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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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네. 아, 아, 안 마셔. 운동 내잖아. 아, 마셔야죠. 와, 네. 와. 나는 아, 해봤다니까 이거. 새로운 거 좀. 느낌 있네 이거. 아니, 일단 아니 그래요. 왜? 아니 그래. 해봐봐. 아니 어쨌든 할 거예요. 순서인데 뭐 서 있는 사람 타는 거지. 아니 그 다시 해봐. 위쪽부터 하는 거지. 아니 한 번씩. 다시 해라고. 아니. 이쪽으로. 에이. 아, 안 해봤네. 뒤에, 뒤에, 정면에, 잡으면 되는 대로 잡아. 야, 안 해봤다, 보니까. 그냥 서 있다, 고목나무처럼. 아, 이거요? 놀리면서 해. 야, 야 고목나무처럼. 빨라, 그거야, 봐라. 오. 피하자, 목으로 직접 피하자. 아, 시키를 그랬다. 어이구! 아유! 시키를 그랬다. 어이구! 아유! 시키를 그랬다. 어이구! 아유! 어이구! 아유! 아유! 야, 옆으로 치고 치고 나가야죠. 걸어. 나가, 나가야 돼. 아, 오자마자 제 벽도. 아유, 여기 저쪽. 뭐야? 왼쪽으로. 아이고, 안 해봤어. 근데 뭐야? 아무것도 안 해봤어. 해봤다니까. 근데 이름을 자꾸는 안 해봤어. 그냥 해갖고 막. 보기만 하는 거야죠. 어. 아니, 어. 이름 말고 딴 거 없나? 딴 거, 딴 거. 복싱 하셔야죠. 복싱? 예. 네. 나 제 좀, 안전한 좀 취하죠. 뭐 누르니? 뒤 옆에, 옆으로. 참 기계치네. 어떤 거? 아니, 몇 번 해보시나라고 제일 몰랐는데요. 어? 네, 이거 누르면 지나가요. 색깔 맞추시면 돼요.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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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다 마시면 내가 하신대. 오! 야, 오! 오! 저 얼마 동영상 찍어줘. 아, 찍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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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야, 너무 쉽다. 어우, 쉽다. 왜? 야, 이거. 다른 거 없어? 의외인데? 내 폼은 정말 어성하다, 엉덩이. 아유, 진짜. 에이, 재밌다. 혜민아, 어, 계속 좋아해. 아, 좋았어, 오늘 좋았어. VR 계속 좋아해. 너의 센터 안 붙여있어, 아주 그냥. 아유. 근데 사실 어제 보니까 약간 현민이가 우리를 낯설어 하고 좀,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현민이를 좀 중심으로, 아, 그 길을 좀 살려주자. 예. 본인도 되게 즐거워 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야, 현민이가 오자 그랬는데 우리가 더 재밌다 온다? 아, 이거 재밌죠, 이거? VR을 저보다 더 재밌게 하신 것 같아요. 와, 장갑으로 나오네. 이쪽 오면 좀 맞나? 어. 오케이. 믿지 마라. 이쪽, 네, 성공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됐어. 우와. 우와, 장난이네. 장난이다, 이거. 어, 그래. 자세 좋다.
잘한다. 잘하네. 형님 잘하네. 야. 오! 오! 와, 재밌다. 형님, 이거 봐봐. 내가 잤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유치하다, 유치해. 언제적 해가? 유치하다. 1%의 우정. 다음 이야기. 야, 우리 때 오락실하고는 다른데. 와, 열었다, 야. 우리 너무 많이 올랐어. 부산에서 웃고 떠드는 네 사람. 벌레 잡으세요? 아유, 어려워. 야, 얘들 참.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한 판의 승부가 펼쳐지는데. 아니, 좀 더 알고 싶으신 사람. 긴장들 합니다. 그래. 그래. 자, up to you.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 왜? 야, 나 인마 너 엄마한테 전화한다. 하는 말이 많으면 오는 말도 많은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그 그래, 친구 그래, 될 수 없어. 나 똑똑하다. 형 똑똑해. 네. 야, 니네 어. 또래는 다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반가워요. 야, 편안하세요. 웃잖아요,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독한 사람은 여기서. 냉동실에 뭐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방송에 못 나갈 얘기 하나 하고 싶다. Let's get it on, get it on! Hey! 아니, 왜 이래? 주체할 수 없는 토크 본능. 과하게 넘치는 흥과 끼. 보는 사람 넋을 놓게 만드는 투머치 토커들의 수다 대잔치. 하지만 말이 많으면 탈도 많다고 했던가요? 희철이가 좀 사자. 와, 무서워네. 정리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 정리 안 되는 야! 이들의 관계. 마! 야! 토요일 밤 10시 45분 1%의 우정. 많은 시청 바랍니다.